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에너지 전기. 산업의 원동력이라 불리며 세계를 이끈 전기 에너지는 첨단 사회가 돼가면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기술력의 시대. 우리가 걸어갈 방향은 에너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입니다. 전기는 앞으로도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도 전기화가 완전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잘 활용하고 잘 응용하느냐가 아마 그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된 전기를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창적인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신산업 창출에 도전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전기연구원. 미래시대와 전기화 세상을 위해 오늘도 전력질주하는 한국전기연구원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기를 연구하는 전문 기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과 설비를 갖췄는데요. 1976년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로 시작해 전력사업 및 전기 분야 등에 매진해온 결과 2001년 한국전기연구원으로 개칭, 여러 지역에 분원을 준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전기 관련 연구하고 전력기기나 전기기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 인증 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 분야에서 연구는 흔히 얘기하는 전기, 가정에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하는 전력 개통,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또 전기 재료, 전기 응용, 전기 의료 기기, 뭐 전력용 반도체, 이렇게 전기에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이고, 전력 기기가 설계된 대로 잘 동작하는지, 그리고 혹시 이상 또는 가혹한 조건 하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그런 것을 시험하고 인증해서 성적서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 안산분원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와 시험인증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 진행 중인데요. 국내 유일 전기연구기관답게 건물 곳곳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데이터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실제 태양광 패널은 총 5개. 다른 종류의 패널을 설치해 발전량의 패턴을 관찰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분원의 태양광 발전 설비들을 디지털 트윈화한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5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가시고 보는 것이 양축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축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정식, BIPV형이 있고 킹업형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타입에 따라서 실제 다양한 사물 환경, 그리고 태양 광량의 일사량에 따라서 발전량이 각각 변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디지털 트윈에 반영함으로써 저희가 디지털 트윈과 실체와의 관계성을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정식은 물론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일사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양축식과 단축식, 건물 일체형 BIPV식과 발전량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캐노피식을 통해 발전량의 패턴을 수집하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향후 가상 시스템 안에서 구현해 개발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5종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화를 구축을 했고, 향후 풍력 발전기 또는 ESS에 대한 이와 같은 동일한 트윈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트윈화 작업을 완료하고 트윈화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국내에 어떤 발전원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